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! NBA 로터리픽 추첨 결과가 나왔습니다. 1픽의 영광은 올랜도가 차지하게 되었네요. 크리스 폴은 2라운드 시리즈 동안 왼쪽 대퇴사두근 부상을 달고 뛰었다고 합니다. 안쓰럽네요. 데빈 부커가 만약 올 NBA 팀에 선정된다면 이번 오프시즌 4년 211밀리언 달러의 슈퍼맥스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7차전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터라 만약 슈퍼맥스 연장 계약을 맺게 되더라도 상당한 의구심이 그를 따라다닐 것 같네요.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빅맨 데릭 페이버스가 22-23 시즌 플레이어 옵션을 행사했습니다. 규모는 약 10밀리언 달러라고 하는군요. NBA 사무국에서 플레이인 토너먼트에 이어 23-24 시즌부터는 인시즌 토너먼트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 NBA 흥행에 있어 어떤 선택이 될지 주목되네요. 또한 사무국은 속공 과정 중 행해지는 수비자 반칙에 대해 공격팀이 자유투 한계와 함께 소유권까지 유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군요. KBL에서 말하는 유파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스티브 커 감독과 제이슨 키드 감독이 서로의 선수 시절에 대해 얘기했는데요. 커 감독은 키드가 압도적인 스피드와 힘을 갖춘 놀라운 선수였다고 말했는데 반면 키드 감독은 커 옆에는 마이클 조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신경전이라고 봐야 할까요? 그리고 만약 이번 시즌 댈러스가 우승을 차지할 경우 스펜서 딘위디는 1달러 우승 보너스를 받게 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!